이번에 장에 저번 장에 가서 갑오징어를 제철 갑오징어를 다섯 마리를 샀는데 너무 값도 비싸고 통통하고 좋은 갑오징어를 사서 애들 명절 때 오면은 제철에 나는 생선들이나 이런 것들은 매생이라든지 이런 거 제철에 나온 것들은 사서 냉동시켜 놨다가 자식들 명절 때 오면 해주려고 다섯 개를 샀는데 오늘 지금 한 마리 가지고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친정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갑오징어 숯불고기를 했어요. 근데 아주 맛이 기가 막히네요.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예요. 근데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우면 더 불향기가 나는데 나는 이제 그 여의치 않은 관계로 숯불에다 굽지 않고 그냥 팬에다가 달궈서 구웠는데 기가 막혀요. 밥한 공기 뚝딱 먹을 수 있겠네요. 아주 그 칼집을 좀 슬슬 내서 여기 갑오징어하고 오징어는 아주 천지 차이죠. 맛도 그렇고 값도 그렇고 정말 굴소스하고 고추장 좀 넣고 마늘이랑 후추 좀 넣고 참기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고추장에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구웠는데 팬에다 달군 데다가 익혀냈는데 너무 맛이 좋아요.